협회 한번 이제 4번 쪽을 한번 와보실까요? 자, 여기 바로 이제 우리 4번이 여기 기출문제.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이제 아까 개선명령. 개선명령은 25일 때 29일 때 이렇게 두 번을 나란히 요거 약간 유사하게 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 보고 좀 개선하세요. 뭐 똑바로 하세요. 이런 소리가 되겠죠. 공개사업의 운용 개선을 위해서 돈 잘 내주도록 그래서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업무 집행 방법을 바꿔봐라. 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는 들어가기 쪽입니다. 이렇게 해봐. 이런 소리일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근데 공지사업을 양도해라. 협회에서 뭐 다른 데를 주라고요. 자, 이런 소리 할까요?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공지사업을 협회가 할 건데, 그리고 협회가 잘 해줄 건데, 게입니다. 자, 우리 공인주사협회를 바로 협회가 이제 개업을 위해서 게입니다. 근데 공지사업을 양도한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게입니다. 자, 니은번은 아예 안 들어가고요. 게입니다. 요게 우리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나왔던 질문이 니은번. 이런 건 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자산의 장부 가격을 변경 한번 해봐라. 너무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변경. 그게 이제 개선이겠죠. 그 다음에 리번에 불건전한 자산이 있으면 적립금을 보유를 해라. 은행도 정말 똑같이 이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연체가 자꾸 되고 그러면 나중에 불안하니까 좀 싸나봐. 대출 많이 해주지 말고 입니다. 뭐 BIS 하면서 개론해서 그런 거 약간 유사한 거 배울 겁니다. 그거하고 정말 똑같습니다. 1번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니은번은 안 들어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박스에 있었던 6개 한번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놈이 자꾸 나오는 게입니다. 29회 때 나왔으면 30일 때도 나올래나 게입니다.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도 이제 협회인데 설명지에서 오른 거 한 3개 정도만 이렇게 잘 봐도 웬만한 거 다 걸릴 것 같고요.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협회는 아까 정보 제공,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이게 이제 망입니다. 한방 해서 나올 겁니다. 거리정보망입니다. 직접 수행을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여기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은 조금 머릿속에 잘 안 들을 건데 공인중개사협회가 우리 개업들끼리 망에다 막 올려놓고 같이 보고 서울 물건도 보고 제주도 물건도 보고 같이 중개를 공동 중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회가 그런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맞아. 자, 두 번째. 자, 2번 보실까요? 협회는 근데 영리사업으로서 영리가 아니라 비영리. 개인 또 답은 또 여기 있네 라고 또 바꾸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는 비영리 사업이고 회원가는 맞았는데 비영리 그래야 됩니다. 잔악계나 불조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협회는 총회 의결령을 지체 없이 근데 잘 봐야 될 게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아니죠. 입니다. 누구? 국장. 시도지사도 아니고 맨날 우리 시험 문제가 임자를 바꿉니다. 아직 저렇게 안 해봤는데 조심하시고 뭔 등록관청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에 협회는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 제재 처분의 부과와 그 다음에 집행의 업무를 할 수가 있다. 협회가 그런다고요? 아니요. 게입니다. 사법이 있는 게입니다. 이건 국가가 하는 거요.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뭔 2개월 짧다고 아까 난리 부르스 저렇게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줬습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벌써 2개월 이상하잖아. 게입니다. 매년도 공제사업의 개념이 문장만 깁니다. 시간 잔뜩 뺏으려고. 협회보 등을 통하여 막 밑줄 그고 별표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공제계약자한테 공시를 해야 된다. 2월이 아니라 3월. 3월입니다. 하여튼 그런 숫자는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1번. 답만 그냥 쉬웠고 나머지는 약간 어렵고 게입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다음 6번도 이제 우리 기출문제처럼 박스가 6번, 7번처럼 나왔고 꼭 협회도 이제 이렇게 유사하게 나눈 것 같습니다. 옳은 거 틀린 거 아니면 박스 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공제사업 워낙 중요하니까 공제사업만 박스로 문제를 만들었고요.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볼까? 옳은가 볼까요? 협회의 공제 규정을 재정,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여기다 또 시도지사 등록관청 나올려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맞죠? 하다 국장, 협회가 정말 지도감독하면서 똑바로 혀 하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하고자 맞았고요. 변경 다 해놓고가 아니라 하고자 할 때 제동부터 걸어 국장이 기억보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 2번은 벌써 틀렸나 봐.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실까요? 위촉을 받아서 보궐위원이 된 아까 뭐 19명 하면서 누가 이제 한 명 빠졌다 그입니다. 뭐 사망이나 사고로 입니다. 된 그리고 운영위원의 임기는 이런 거 나왔었습니다. 전임자의 임기 남은 기간
맞죠. 남은 기간. 새로 2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들쑥 날쑥 남은 기간. 한 1년 남았네. 그럼 1년. 6개월 남았네. 6개월. 그입니다. 임기 남은 기간에 잔임 기간 그럴 건데요. 이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렇죠. 맞았죠. 그입니다. 이런 문장이 조금 어렵기는 했을 건데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바로 이제 저기 1번, 2번, 3번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급번 보실까요? 자,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말 이렇게 내봤는데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우결한다. 근데 재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있는 사람 출석. 그러니까 이렇게 재적하고 출석하고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다. 근데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뭔 재적? 출석이지. 회의를 열 때 개의. 개의가 이제 재적이었었고요. 좀 까탈스럽게 하려고. 근데 우결은 모인 사람, 모인 사람 겁니다. 왜 없는 사람은 손도 안 드는데 그 사람이 왜 포함되고 있냐고 합니다. 재적 말고 출석. 출석 그래야 됩니다. 정말 또 내봐도 헷갈려. 그럼 이제 디귿이 맞으면 이제 5번이니 또 이럴 겁니다. 아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1번 보실까요? 이런 문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확정되어 있을 것을,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것을 뭐가 맞아입니다. 범위나 공제는 똑같아. 이것도 우리 판례인데 시험 문제 한 두 번 정도 안 틀리고 나와본 적 있네요. 여기입니다. 자, 1번 볼까요? 협회와 개업공사 간에 체결된 공제 계약이, 보험 계약이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사고를 쳐놓고 보험을 가입해요. 아니면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나중에 그 사고 때문에 보험을 가입한대요. 공제 계약 당시에, 보험 계약 당시에 공제 사고 발생 여부가, 보험 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그입니다. 뭐가 이렇게 어렵대요? 맞아요. 그입니다. 아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안 내봤는데 확정되어 있을 것을.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사고를 쳐놓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그럼 교도소 바로 갑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은 형사보다 더 지독합니다. 자, 그 정도니까 정말 아예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손에 일주일을 나고 난리 부스를 쳐야 됩니다. 잠복근무 24시간 합니다. 이런 식이 됩니다.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것을 맞아. 1번은 맞았네. 시험장에서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확정되어 있을 것을 그럴 수도 있어.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그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었었고요. 디귿은 틀렸고. 그 다음에 7번 쪽에 이제 공제사업. 옳은 것을 또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하다 저 박스에 있는 것들, 하다 시험 문제 유사하게 나왔는데, 문제 죄다 바꿔봤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래도 선생님 안 알쳐줬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런 거 이따가 없어졌어요. 그입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있었나 없었나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없어요. 그입니다. 협회 주된 사무소 서울에다가 뒀다가 지금은 안 둬. 법을 개정해갖고 안 둬도 돼. 딱 한 번 내본 적이 있었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교본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럼 1번 틀렸네. 2번도 틀렸네. 그 다음에 님번 보실까요? 이제 조합 그랬네. 돈 벌라고. 비영리라고 했다니까요. 협회관에서 공인중개사 법령 규정된 거 외에는 아까 재단법이 아니고 민법 중에서 조합.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아닙니다. 합의오 아니오게입니다. 돈 벌라고 아니래니까요게입니다. 니은번 X게입니다. 하여튼 시험용에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것들이 돈을 더럽게 밝혀도 하여튼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보실까요? 협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광역시에 아까 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도를 딱 빼버렸죠. 광역시에다가 지부를 둘 수 있다. 여러분 맞았대요? 틀렸대요? 광역시 지부? 맞죠. 부도, 도, 시도, 시도입니다. 맞아. 이거 맞는 겁니다. 광역시에다가 지부를 둘 수 있다. 맞아. 게입니다. 그래도 광역시다 지회를 아니래니까요. 게입니다. 아, 이건 맞았습니다. 디귿번 맞아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1번 보실까요? 협회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맞잖아요. 게입니다.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보실까요? 저 시험 문제 저렇게 나왔을 때 이 미음번이 맞아 틀려 그입니다. 답이 3번이니 아니면 자 5번이니 그입니다. 자 4번이니 5번이니 헷갈립니다. 자 1번에 이제 미음번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협회의 총 수입액의 그입니다. 뭐 연수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일같이 실시할 건데 그것도 다 못했니? 그입니다.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0 이상은 맞았습니다. 이상으로 정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다? 총이 아니라 공제료, 공제료입니다. 정말 저거 떠내도 정말 아예 정말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미음번은 틀렸다. 공제료 수입액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145페이지에서 한번 필수책 그 다섯 개 한번 1번 보실까요? 정관은 회원, 정관은 이미 넘어왔다고요. 그 다음 정관 3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정관은 여기서는 얼마래요? 600명. 이건 창립총으로 가야 됩니다. 앞에가 300이 맞으면 앞에가 나와야 됩니다. 자, 300명 이상의 정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600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협회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하며 그 다음 지회는 시도에다가 둘 수 있다. 너무 엉뚱한 소리 났죠. 주된 사무소 둔다 안 둔다? 안 둬. 아무데나 둬. 그리고 지회가 시도라고요? 아닙니다. 그죠? 시군구. 시도는 지부. 그래야 됩니다. 지부. 니네 단체 모르니? 이럴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운영위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있네라고요? 아니요. 19순위. 19명. 라고 맨날 숫자 받고 15명 또 이럴려나.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융감독원 원장은 한 번만 나오는데 주청맞게 또 나왔네. 협회에 대해서 시정명령 개선명령 시정명령 저기 금융감독원장입니까? 누구요? 국장. 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운영실적은 2월이 아니라 3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46페이지 교육. 자, 교육 이제 맨날 봐서 이제 또 이제 정리가 되겠지만 그래서 146페이지 이제 교육. 그래서 자꾸 정말 들어갖고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귀 아주 딱지 생기고 피나게 생겼어요. 이럴 정도로 교육 이렇게 꼭 봐야 되고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꼭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교육 시간은 정말 매년 나올 정도니까 교육계입니다. 잘 받으라. 자, 먼저 첫 번째 실무 교육. 자, 이거 안 받으면 아예 근무를 못해. 자, 개업도 못해. 계입니다. 자, 두 번째 욕하면서 받는 교육 연수계입니다. 연수교육 꼭 주기적으로 2년마다 2년 전연하고 8만원 내놓고 교육받으러 가시는 분 계실 거예요. 500만원 약과태료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두 개만 먼저 볼까요? 먼저 실무교육은 실시권자 누가 실시한대요? 국장 아니면 또 등록관청 누구요? 그죠? 시도지사. 우리한테 자격증을 주신 시도지사가 이렇게 시도지사가 실시하지. 그리고 연수교육도 똑같다는 겁니다. 둘 다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이제 실무교육 누가 받는데 여기입니다. 개업하고 소속하고 중개보조 누구라고요? 여기는 대표자. 대표자 이제 개업입니다. 대표자. 대표자한테 개업을 하실 분 그리고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근데 조심하실 거예요. 대표자 외에 임원도 그리고 사원도 그죠? 여기는 전원. 여기다 3분의 1 이런 적도 있습니다. 다 전원이다. 자격증 있거나 없거나 실무교육 받으세요. 그리고 누구도 받아요? 소속. 소속으로 받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도 알아서 이거 통보 안 합니다. 알아서 갖고 받고 오세요. 4일 동안 기원하셔야 됩니다. 근데 연수교육 누가 받는데요? 그렇죠? 실무교육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는 개업하고 누가요? 소속이. 근데 중개보조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여기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바로 이제 여기는 사장님하고 종업원 자격증 있는 종업원이 바로 주기적으로 2년마다 역하면서 연수교육 받으러 가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요 시간은 정말 매년 나왔을 정도로 여기다 뭐 12, 3시간, 4시간 그럴려나 여기는 누구를 얼마라고요? 28시간 이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루만 이제 이상에서 그 다음에 4퍼를 30이 얼마 그죠? 32입니다. 32시간 뭐 이하도 괜찮고 이내도 괜찮고 이내로 그죠? 4퍼를 30입니다. 어제는 4시간, 오후에 4시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됩니다. 자, 불금은 그냥 놀고 오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연수교육 이틀, 28에 16. 꼭 하루는 4시간 빼죠. 그럼 얼마? 12입니다. 12시간 자, 이상. 아무리 적어도 12도 포함되는데, 자, 32하고 정말 16을 다 채웁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16. 자, 16시간, 그죠? 뭐, 이내로 이틀, 28에 16. 여기는 4일, 요거 반토막 이틀계입니다. 제일 빡센 교육 여기는 이틀만 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수교육 그냥 토요일하고 일요일 맞춰가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그냥 8시간은 저기 그냥 동영상 봐라 해갖고 토요일만 모여갖고 정말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끝내버립니다.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에서 끝내는데 동영상 8시간 봐 해가지고 이제 16을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딱 하루 정도 동영상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통지는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 이제 교육의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을 한 번도 정말 안 내봤습니다. 나 먼저 실무교육은 통지 한대 안 한대요. 그죠? 아,
통제 안 해요, 게입니다. 알아서 바꿔야 해요. 뭐 통제한다, 그럼 말이 안 됩니다. 아니요. 대표자 되고 싶으면 받으세요. 소속 근무하고 싶으면 받으세요. 알아서 받으세요. 라고 통지 같은 거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이 맞을까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법제도 변경이 맞을까요? 그죠? 어? 그죠? 실무교육? 뭐요? 여기는 논리식이는 게입니다. 법률 지식 게입니다. 법률 지식 게입니다. 시험장 갖고 이제 경계하시면서 이제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자, 법률 지식도 뭐 경영이나 뭐 직업윤리 같은 거는 좀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근데 연수교육 2년마다 아주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로 여기에 이제 법제도 변경입니다. 그리고 통지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여기다 우리 시험 문제가 통지만 하는데 공고한 후 이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너무 심했습니다. 누구 보라 공고한대요? 공고한 후? 아니요. 공고한 후 통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시험 문제 이렇게 내갖고 그냥 통지만 해요. 니네 둘이 받으러 와 그입니다. 이틀 받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공고하지는 않고 게입니다. 그리고 몇 년마다? 2년마다. 2년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몇 개월 전까지 통보한다고요? 2개월. 2개월입니다. 계속 이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2개월 바로 얼마 전까지. 전까지 뭐 한다? 통지. 자, 우편물이 옵니다. 등기부품이 와가지고 니네 둘이 어디로 연수교육 가서 받아. 뭐 협회로 가서 받아 이럴 겁니다. 2개월 전까지. 그리고 이틀. 계속 정말 욕으로 끝납니다. 2년 전을 하면서 2개월이고 이틀이고 게입니다. 둘이고 게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연수교육은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 법률식이 아니라 여기 이제 법 그리고 제도 법제도에 뭐라고요? 변경. 정말 우리 세금이나 아예 그냥 공법은 너무 많이 변경돼가지고 법제도의 변경 2년마다 이렇게 자꾸 변경되니까 변경되는 거 배우러 오라고 게입니다. 사고치지 말고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육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데 한 번도 안 해봤다. 여기 뭐 윤리도 있고 경영 실무도 있고 그리고 연수교육 안 받으면 얼마라고요? 제재가 500만 원 약과 들입니다. 500만 원 이하에 그리고 과태료 아주 초대형 축하 선물 알려줄 거니까 일단 받으러 와. 존말할 때입니다. 500 깨지기 싫으면 받으러 와라. 이틀 끊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요 연수교육을 바로 이제 만약에 1월 2일에 한 번도 안 내봤는데 1월 2일에 그래도 이수를 했다. 그러면 여기 별표로 얼마래요?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그런데 이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을 겁니다. 빨리 가서 받아오게입니다. 1개월 이내. 그런데 1개월은 초과했고요. 1개월은 초과했고 그다음에 3월 여기입니다. 3하고 꼭 맞춰봐야 되는 3월 이내에 연수교육 가서 낼름 가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별표 얼마다? 500 다 안 될 거죠. 30. 별표 30만 원이니까 3개월하고 30개입니다. 그럼 그냥 여기는 2개월은 없었고 그냥 1개월 이내 받으면 20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월은 넘어가 버렸고요. 3월은 초과를 했고 5개입니다. 3월까지는 딱 여기 5개입니다. 그리고 6월. 6월 이내에 연수교육 받으면 얼마다? 20, 30 보태갖고 50개입니다. 50. 60 그러면 안 되고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6월. 6월 초과해서 그래도 받았다. 이제 2년이 되면 이제 500 때릴 건데 6개월 초과해서 그래도 이수를 하긴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 얼마다? 아, 100. 더블입니다. 맞아. 아니 그냥 막 찍어봐야 됩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여튼 요거 이제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의외로 요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가서 빨리 받아오게 됩니다. 1개월 내 잽싸게 받으면 20. 그 다음에 3개월 이내 받으면 30. 그 다음에 3개월을 더블 6개월입니다. 저거 버텨갖고 20, 30, 50. 그 다음에 6개월 초과하면 100. 더블. 아예 그냥 더블로 100만 원 얻으면 맞을 거예요. 그입니다. 그래도 500 받는 것보다는 좋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커피 타는 교육.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교육.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직무 교육. 자, 먼저 누가 실시한대요? 등록관청 실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못한다가 아니라 첫 번째 등록관청 한 번도 못 끼잖아요. 이게 슬프잖아요. 그런데 허접하니까 두 번째 등록관청도 시장님도 군수구청장님도 실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도지사만 그거는 저기 두 개 교육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봤는데요. 소속이라고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종업원은 아니요. 사장님하고 나란히 가서 제일 빡센 교육 사유를 받아오게입니다. 여기는 중개보조만 중개보조만 바로 받고 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시간이 얼마래요? 또 여기다 12. 얘는 그냥 화요일 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졸다 보면 잠깐 끝나요. 오후도 필요 없어요. 얼마라고요? 3시간 이상. 자, 3시간 이상 얘기입니다. 3시간 이상에서 우리 수업 시간하고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4시간. 옛날에 민교공 정말 4시간도 했습니다. 4시간 뭐 얼마? 이내로. 자, 이내야 괜찮을 건데 3시간에서 4시간. 근데 거의 뭐 4시간 채워요 얘기입니다.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교육.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버린다는 교육 얘기입니다. 남제 여기도 이제 직무교육도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서 받고 와 얘기입니다. 받고 와. 근무하고 싶으면 커피 타고 싶으면 받고 와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통지 같은 걸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하나밖에 없다고요? 직업 윤리. 직업 윤리입니다. 뭐 제재는 없고 게입니다. 근무를 못하니까 직업 윤리죠. 그래서 이제 윤리게입니다. 배꼽 인사. 자, 직업 윤리 등만 배우지 나머지 요 짧은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여기다 법률 아니오 게입니다. 얘는 법도 몰라 게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거래사고 예방교육. 거래사고를 뭐 합시다? 예방합시다. 예방한다는 예방교육. 국가가 뭐예요? 다 나와요. 정말 여기 다 모입니다. 자,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도 실시할 수가 있고 우리한테 자격증도 자격연수교육 실시하는 시도지사도 되고 세 번째 정말 다 모이네. 자, 등록관청. 자, 시장군수구청장 다 모였네. 국가님들이 저 중앙에 있는 분, 지방에 있는 분 다 모였네?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개업 공인주사 등인데 여기도 중기보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저 얘가 사고 제일 많이 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하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업 공인주사 열받으면 커피에다가 모두 뱉고 막 그런다고 했습니다. 개업 공인주사 등. 자, 등이니까 나라님이 다 나오는지 니네 다 나와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중기보전도 포함이. 하여튼 여기는 연수는 아예 아닌데, 실무도 아닌데, 중기보전도 들어 가요 게임다. 들어가요 게임다. 그리고 따로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여기 이제 필수적인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시간도 언제가 될 건지, 오전만 할 건지, 오후까지 할 건지 모르고 게임다. 그리고 근데 여기 이제 통지를 하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라고 공고. 그러니까 여기 공고가 나오긴 한다는 겁니다. 공고 하거나 하거나 요거 하면은 안 할 수 있고 게임다. 공고 하거나 뭐 한다? 통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고가 나오니까 자기 연수에다가 공고 아니라는 겁니다. 뭐 누구 보라고 공고하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긴 안 봐도 되니까 본 사람 오고 안 본 사람 안 와도 되고 여기입니다. 막 비용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공짜고 하다 보니까 얻든지 말든지 관심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재 있다 없다? 없다 여기입니다. 없다 여기입니다. 거래 그냥 또 목적은 그냥 거래사고 예방 여기입니다. 거래사고 예방 그러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교육의 이제 뭐 지침. 자, 지침을 마련할 건데 누가 지침을 마련해서 무슨 목적으로 실시를 해야 하나. 자, 먼저 교육의 지침 이제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잘못하네. 등록관청이 잘못하네. 교육을 갖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이제 요 지침이니까 우리가 지침을 말해서 전국에다 막 뿌리네. 전국적인 뭐라고요? 균형. 이제 우리 실무교육 연수교육 자꾸 균형이 안 맞아요. 어디는 풍수지리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러니까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바로 이제 여기는 실시를 하여야 한다. 아니 실시할 수 있다. 뭐래요? 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뭐 시간 같은 거 없고 통지 같은 거 전혀 아니고 그냥 도지사가 잘못하니까 똑바로 하세요.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한 사람 나오고 이상한 소리 하고 하여야 한다 아니고 그입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조도 이제 정리를 좀 해놨는데 자 먼저 실시권자 연수교육 실무교육 시 도지사 그리고 직무교육만 등록관청도 들어갔네. 그리고 저기 끝에 거래사고 예방교육 다 들어가네 그입니다. 나 지침은 국장이. 그리고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실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와서 이제 내용에서 실무교육은 법률지. 정말 개로만 빼놓으면 다 법이요. 법 모르면 사고 쳐. 이러니까 법률식 때문에. 그리고 28에서 30이 제일 빡센 교육. 48에서 32.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바로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이틀. 28에 16. 4일에 반 토막. 그리고 법제도의 변경. 저 500만 원 약과 할테려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빨랑 받으면 23시 50회에. 그리고 오른쪽에 한번 와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연수교육인데 2년마다 그리고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게임입니다. 그 2년마다가 연수 귀찮으면 그렇게는 꼭 한번 써놓으시고요. 연수 게임입니다.
그리고 저 끝에 가고 열흘 전, 그러면 예방. 그래서 하고 예방 교육 해놓으시고요. 열흘 전, 열흘 전까지 열심히 생각하다가 받으러 와도 되고 안 받으러 와도 되고. 그리고 도지사도 장관도 돈 들어가니까 저거 해 말어.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생각하게 생겼네. 열흘 전. 그러셔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아래도 이제 저 끝에까지 이제 바로 이제 예방 앞에 전까지는 바로 협회. 그리고 그냥 대학이 아니라 부동산 학과. 그리고 공기업입니다. 사기업 말고입니다. 준정부 기관. 이런 쪽에서도 바로 교육을 실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돈 받으니까 짭짤하니까 해볼 수 있겠지.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일본에서는 그냥 교육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정말 우리 실무교육은 정말 위탁이 없으면 시도지사. 협회한테도 위탁을 하니까 없으면 시도지사가 실시할 거고. 자, 이번에 이제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하고 소속은 두 사람 맞죠? 여기서 중개보조 나오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주기적으로 2년마다 이렇게 욕하면서 중개업도 안 되는데 8만 원 내놓고 내가 교육을 화요일까지 받아야 되니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한다. 아따 욕하는 교육, 연수교육. 그 다음에 3번 보실까요? 너무 급한데 여기입니다. 실무교육을 그러니까 500 때리래 실시할 근데 실무교육인데 교육을 여기다 2개월 그래도 틀 거고요. 7일 전까지 교육이시나 지금 실무한테 장소나 내용 등을 대상자한테 통지한다고요. 실무가 통지가 옵니까? 아니요. 직무도 통지가 안 와요. 알아서 받고 와야 돼요. 지부지회 찾으려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맞죠. 직무교육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그 다음에 5번 다 나온 거 보니까 예방이네.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장.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위한 실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 맞네. 답은 3번이네. 고수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좀 많이 써놓은 거 그냥 안 봐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처럼 옳은 거. 하여튼 이렇게 옳은 거, 2번, 3번처럼 옳은 거 그러면 우리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잘 풀어보면 많이 도움이 돼. 나 먼저 옳은 건데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실무교육을 받은 기업공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맞네요. 잘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근데 갑자기 여기 직무교육을, 컴퓨터 하는 교육,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실무교육을 받은 후에는 뭐 받는다? 연수교육입니다. 정말 잔학기나 불조시 2년이 맞다고 그냥 또 개그다가 정답 코. 근데 저놈 직무가 갑자기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이없을 겁니다. 괜히 또 틀려놓고 핑계대네 이러지 말고요. 시험장에서 정말 긴장해하고 뭐 귀신이 쉬었는지 안 보이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째 정답이 또 두 개네 그러면 내가 뭐 하나 잘못 봤나 봐 라고 긴장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면은 1년 이상 하네요. 그 다음에 공인조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그 다음에 책임자가 되는 건 맞는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근데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데 연수입니까? 뭐라고? 실무교육계입니다. 실무교육계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신고. 뭐 여기 이제 신고할 때, 저기 이제 분사무소 신고할 때 신고일 전 1년 이내. 라고 해야 되고 연수가 아니라 실무라고 해야 되고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틀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고용관계 종료 후 그 다음에 1년 이내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1년 이내 여기입니다. 이내에 다시 중개보존으로 이런 문장 자꾸 내고요. 문장 길었죠. 저 이내 365일 안에 있어 입니다.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맞고요. 두 사람 나온 것은 직무교육을 근데 받아야 한다. 1년 이내인데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받지 않아도 된다. 자, 이내니까 365일 안 지났습니다. 업무 손댄 지 얼마 안 됐어요. 커피 타는 거 다 알아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받을 필요가 없다. 1년 경과. 그래야 이제 받아야 한다가 맞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볼까요? 실무교육 시간은 12이라고요? 아니요. 그건 연수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이 또 3시간에서 4시간이라고요? 아니요. 그건 커피 여기입니다. 직무교육. 완전 틀린 소리만 하고 있네. 28에서 32요. 그 다음에 연수는 12이고 16시역입니다. 시간 아주 매년 냈었습니다. 그리고 5번 해볼까요? 저게 수강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냈었던 거 제가 바꿔봤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해서 시행하는 교육의 지침에는 교육 대상, 교육 과목, 교육 시간, 그리고 수강료도 다 포함을 한다. 그렇죠? 맞아. 답은 바로 5번이요. 게임들. 그 다음 이제 3번에서도 이제 교육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한다 꼭 이렇게 길목이 좀 보이나 잘 보셔야 됩니다. 자꾸 안 되는 쪽은 권원만 아주 중구장 잠복 해봐야 됩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 그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면은 아까도 이상했는데, 그다음에 공인중개 사안은, 그다음에 고용신고일자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또 연수교육이 아니라 무슨 교육? 여기는 실무교육. 여기다 뭐 직무교육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실무교육입니다. 실무 안 해봤잖아. 처음 받는 것은 실무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여기도 폐업신고 후 1년 이내래요.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근데 실무교육을 근데 2년 내 실무교육을 또 받아야 된다고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요즘 이런 거 자꾸 낸다고요? 안 받아. 1년 이내면 365일 안에 있으면 366일 되자마자 받아. 그때는 또 제가 다 아는데 옥상으로 바로 끌려가니까 일단 받으세요. 입니다. 그리고 자, 2년이 되기 1개월 이상하네요. 그것도 촉박해. 시도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나 연수교육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이라고요. 얼마? 2개월입니다. 2에서 2로 다 끝난다고 했잖아. 2년, 2개월, 이틀, 두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수교육의 시간이 또 목요일까지 가실 겁니까? 바보. 수요일부터 오면 바보다. 28에서 32 연수는 12에서 16. 이거는 실무지 실무계입니다. 32는 실무요계입니다. 빡센 교육. 5번에 이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다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중개보조원, 다시 커피를 타려는 중개보조원은 1년 이내니까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담력 있는 내용입니다. 답은 5번.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볼 시간 이제 4번. 이제 교육이 저렇게 조금 더 박스로 나왔을 때는 저거 유사하게도 나왔었고 입니다. 뭐 형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옳은 거 틀린 거 아니면 박스 문제입니다. OX 문제. 먼저 교육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입니다. 먼저 기업번 보실까요? 요 문장 애매한 쪽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저기 등록기준에 사무소 얻어라. 교육 받아라. 결격 없어라. 공인중개사 여라. 그 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업번 볼까요?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입니다. 이때는 기출문제는 맞게 나왔었는데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기준에 근데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해당한다. 한다. 입니다. 자격 있으라. 교육받아라. 사무소 오더라. 그리고 결격 없으라. 그 네 개가 등록기준이었다는 겁니다. 보증설정은 인장 등록은 등록 기준이 아니고 쪽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해서 내고 있다는 겁니다. 법전에는 아무 소리 안 하던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준에 들어가요. 오히려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요 기업번 때문에 개인도 1번, 2번이 정답인가 봐. 300년째를 봐도 1번, 2번은 정답이 아니오. 오히려 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1번, 2번은 두 놈은 틀렸고 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번에 개업 공인주사가 폐업신고 한후 1년 이내에 다시 소속 공인주사 사장님 때려치우고 나 총 5번 할 거예요. 소속 공인주사로 고용신고하려고 하면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죠? 1년 이내니까 받지 않아도 된다. 그죠? 맞았죠? 게임다. 1년 이내니까 365일 안 지났으니까 안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개업이 소속되건 소속이 개업되건 하여튼 똑같은 4일 빡세게 같이 받았으니까 1년 이내면 안 받아요. 맞았습니다. 니은번은 맞았고 그 다음에 또 디귿번 보실까요? 연수교육 또 목요일까지 갔니? 그입니다. 연수교육의 시간은 28 아니라고요. 12 그리고 32가 아니라 16 자, 이틀 2일 4일 그입니다. 월화 받으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목요일까지 가면 되고 그래서 디귿번 또 틀렸네요. 그입니다. 그리고 니은번 볼까요?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 여기다 또 100 이럴 겁니다. 500만 원 약 과태료를 부과한다.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100만 원 아닌 걸 찾아봐. 연수교육이 정답일 때도 있었다고요. 연수는 500이요. 좀 아주 초대형 축하 선물을 알릴 거니까 좋은 말할 때 받으러 와. 여기입니다. 6개월 넘어서 받으면 100이라고 했다고요. 별표가 깎아주니까 그렇지. 500입니다. 500. 아주 엄청나. 여기입니다. 그 다음 5번에서 이제 마지막 교육에 관한 설명인데 여기도 옳은 거. 나 먼저 첫 번째 등록관청은 직무교육을 여기다 연수실무 그럼 큰일 납니다.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죠? 오, 그죠? 맞았네요. 오, 오. 그 다음에 자, 2번 볼까요? 등록관청은 개업공사 등의 거래사고 예방을 저기 등록관청 예방을 위한 국장한테 끌려가겠네. 실시를 여기는 할 수가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거래사고 예방교육 다. 다. 국가가 다 등장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된다. 있다 없다 잘 봐야 되겠네. 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업 공인사로서 폐업신고 한 후 1년 이내, 1년 이내입니다. 365일 안 지나갔어. 업무 선택지 얼마 안 됐어. 소속 공인주사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아까는 맞는 것 같더니 고용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니요. 받지 않는다. 저 1년 이내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문장 길어지면 저놈 1년 이내가 생각이 안 나요. 그입니다. 왜 봐도 그입니다. 365일인데 그입니다. 받을 필요가 없다. 받지 않아도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시도지사는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 그럼 등록관청 뭐 잘못한다고 등록관청한테 지침을 뿌립니까?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누구라고요? 국장. 국장입니다. 뭐 임자를 또 바꿨네. 그 다음에 5번.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2개월 전까지, 아니요, 전까지 통지하거나 공지한다, 공고한다. 여기는 2개월이나 10일, 열흘, 열심히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받으러 가 말어. 좋긴 한데, 시간 없고, 자, 시도사도 실제하다 보니까 던지면 깨질 것 같다.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생각하게 생겼다, 열흘. 저 2개월은 연수, 욕하는 연수교육 때 통지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5번도 틀렸네요. 자, 그럼 이제 옆에 이제 자, 채권 문제가 11개나 있는데 한번 잘 보실까요? 먼저 실무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실시할 수 있습니까?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는 없다. 맞잖아요. 나란히 바쁘고 제일 쫄따구는 커플 타는 교육이나 실시할 수 있고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1번 맞아. 두 번째 2번 볼까요? 실무교육은 꼭 이런 건 돼야 되는데 법제도의 변경. 자, 실무교육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돼갖고 바로 받으러 갈 건데 뭐가 그렇게 벌써 달라졌니? 법제도 변경. 자, 뒤에 뭐 윤리, 실무 이런 거 똑같이 나옵니다. 법제도 변경해라. 법률 지시. 법률 지식 그래야 됩니다. 법제도 변경은 연수역입니다. 2년마다 하도 바뀌니까 욕하면서 연수교육 받으러 갑시다. 여기는 연수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저 44, 죽을 사자 두 개 겹친다. 그입니다. 소속 공인사는, 근데 경면은 정말 저럽니다. 아직도. 소속 공인사는 개업도 32시간 이상에서 44라고요? 44가 아니라, 그럼 토요일까지 가실 겁니까? 토요일 가봐봐. 그입니다. 아무도 없어. 그입니다.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틀렸다. 28에서 32다. 그입니다. 이건 경매관은, 그리고 대표자만 받는다는 경매다. 그입니다. 경기 일으키는 경매. 44. 그입니다. 시험 끝나면 돌아온다는 사이즈. 44 사이즈. 그입니다. 야, 그것만 이제 정리를 좀 잘 해놓을 거야. 뭐 공부하다가 막 금표율이 막 늘어났다고 막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제 시험 끝나면 알아요. 그입니다. 이제 화장까지 하고 오면 이제 제가 못 알아보고. 그입니다. 자, 그 정도로 그냥 화장하시면 그냥 정말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만나 틀리느냐? 말도 못 걸어보고 막 이럽니다. 자, 3번. 자, 3번이라고 잘 보시고요. 괜히 또 중간에 또 리모델링 하시면 안 되고. 게임입니다. 가서 또 성형수술 받았고 오면 아예 이제 못 알아봅니다. 그럼 사진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큰일 나니까 괜히 또 자격증도 바꿔야 되고. 게임입니다. 누구지 못 알아보겠어요. 계속 막 신고 들어갑니다. 보상금 받으려고. 그래서 일단 좀 발 보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4번 막 이름도 바꾸고 난리고 계십니다. 돈 잘 벌어주는 이름이 뭐래요 해갖고 사주에 맞춰갖고 장명서도 가고요. 막 개명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하여튼 뭐 그래갖고 뭐 기받으면 좋고 쪽입니다. 하여튼 별짓을 다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이제 4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죠. 3년 이상한 역입니다. 그렇게 가면 나중에 500자리 날아왔을 걸. 소속 공인사는 3년마다 연수교 3년이라 2년. 2년이라고도 하지 말고 2년 욕하는 소리 2년 그입니다.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5번에 연수교육은 교육 유시 등을 요게 열흘 전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너무 짧잖아. 열흘 전까지 통제한다고 연수를 2개월 전까지 그입니다. 열흘은 거래사고 예방 교육이요. 교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연수교육은 교육의 유시나 장소 등을 관보에다가 정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고한 후 누구 보라고 공고를 한대요? 대상자한테 통지한다. 공고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말 이거 또 내놔도 정말 다 쓰러질 것 같아요. 한 80%는 입니다. 공고 없어요. 공고한 후에 대상자 통지가 아니라 그냥 공고 빼고 대상자한테 그냥 통지한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도 X. 그다음에 자 일곱 번째 볼까요? 연수교육 목요일 가면 안 된다니까요. 28에서 32라고요. 연수가 아니요 12에서 16. 요건 실무요. 실무입니다. 7번은 실무지 뭔 또 연수교육 시간이 저러니? 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볼까요? 연수교육 받지 않은 100만 원 약과태료 받을 수 있어요. 100이 아니라 500. 5배. 5배. 입니다.
아니면 열 번째가 이제 교육의 실무계 지침은 시도지사가 말이 지가 잘못해놓고 마련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고요. X 누구요? 국장. 그리고 11번째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장관이 실시할 수 없고 그다음에 중개보전 대상이 아니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고 그입니다. 실시할 수 있고 장관도 그다음에 중개보전 대상이 있다 등 다 들어갑니다. 제일 사고 치는 제일 많이 사고 치는 사람이 중개보전입니다. 너도 사고를 예방해야 되겠어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뒤로 이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그리고 수수료가 이렇게 가끔 딱 6개가 있는데 등록증 그리고 자격증도 교분과 재교분과 신고필증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전 그다음에 나중 휴업이라든지 고용신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 수수료 있어 없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수수료 납부 대상자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고르면 꼭 여러분들이 다 맞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분사무소 우리 자격증 처음에 교부는 따끈따끈한 자격증 공짜인데 먼저 분사무소 설치에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수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금액은 아예 안 물어볼 거니까 일단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신청하는 자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죠 들어간다 자격증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디귿번에 휴업을 신고한대 휴업해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변경도 안 들어간다 그럽니다 안 들어가 그럽니다 근데 디귿번 들어가는 3번 같은 거 막 1번 같은 거 5번 막 줄줄이 틀리고 4번에도 막 디귿번 있는 거 보니까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아 그럽니다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중개사무소 여기 이제 잘못해놨네 자격증 이건 문제를 잘못해놨네 자격증 이거 큰일 나버렸네 자격증 교부가 좀 잘못돼 버렸고요 여기 이제 자격증 그냥 교부 그러면 여기는 나온다 안 나온다 교부는 그죠 교부는 안 나온다 자, 문제가 좀 잘못돼 버렸어요 그다음 이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요거 이제 2번을 답으로 하려고 했는데, 1번에 저 자격증 잘못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이제 분사무소 했으면 좀 됐을 건데, 조금 좀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격증 교부는 없으니까 그냥 경리은만 해놓고 이제 답을 2번으로 1번 없애버리고요. 그래서 요거 조금 잘못 나왔네요.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쪽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행정관청 수수료 납부인데, 그리고 사유로 명시되는 것을 박스에서 한번 모두 한번 요 문제만 잘 골라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개설 등록 신청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하게입니다. 그리고 자 디귿번 임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 안 나와요 여기입니다. 본인 설정도 뭐 수수료는 없고요. 그리고 자 1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그죠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디귿번만 빼놓고 기억이나 니은이나 니을 뭐 이런 걸 이제 답으로 2번으로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3번은 우리 작년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근데 잘 보실 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장관이 수수료 내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3번에서는 지금 이제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 그런 게 아니라 앞에를 볼까요? 시도의 조례가 그러니까 이렇게 단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 때문에 그냥 거기 대부분 다 저기 다 알았다가 다 틀리고 막 했었습니다. 여기는 시도의 조례가 그랬습니다. 조례가. 자, 조례가 그래놨으니까 자, 시군구도 빼고 국토교통부도 빼고 입니다. 좀 뭐 여러 가지 함정이 있었습니다. 자, 박스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에 분사무소 저기 주된 사무소 어디요? 등록관청 시군구. 그러니까 시도 조례가 아니라 바로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지금 문제에서 시도 조례가. 그러니까 수수료 내는데 조례가 그랬으니까 기업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시도 조례 그랬으니까 시군구 기업번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 니은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는 수수료가 국장이 정할까요? 시도 조례일까요? 국장입니다. 국장이 시행하면 국장입니다. 니은번도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중개사무소 이제 또 여기까지 오면 저기 시도 조례가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신청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죠 시군구 그러니까 수수료는 들어간데 문제를 잘 보시라고 시도 조례가 저렇게 치사하게 내놨다는 겁니다. 시도의 조례가 게입니다. 아주 박수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 1번 게입니다. 하다 5번은 죽어도 답이 아니요. 막 해놨을 겁니다. 내가 아주 손에다가 장을 지지해야 됩니다. 그 뜨거운 장에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 내요 안 내요? 내요. 그러니까 내긴 다 내는데 시도 조례가 잔악기나 불조시
정신줄 놓고 계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너무 그냥 오래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저녁 내내 공부하다가 다음날 가면 정신이 해롱해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눈 뜨고 딱 당하고 나오십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154배니 아마 오른쪽만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요 문제 정말 이제 안 나오면 제가 손을 지져야 될 것 같은데 154 이제 정말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고요. 정말 올해는 꼭 나올 겁니다. 154페이지에 포상금. 근데 포상금은 먼저 내용을 알아야 내용을 알아야 이제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그냥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포상금도 한 문제 거의 꼭 매년 나온다고 합니다. 먼저 신고 대상이 딱 세 개입니다. 대상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바로 세 가지 그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세 개 신고 대상 무거운 양도다. 무거운 낮아 양도계입니다. 첫 번째 무등록. 무등록이면 자격증 있어도 시공구에 등록을 안 한 사람입니다. 남의 자격증 빌려 쓰는 사람 그래도 그 사람 무등록 시중에 많다고 있습니다. 무등록 막 대대적으로 단속할 때가 있습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다 이렇게 중 네, 요거 시험 문제들 무등록 중개업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등록에 대한 개업을 알고 하지 않았고요. 하여튼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 신고해라.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무거지 네, 요건 알기가 어려워. 거짓으로 등록한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 요 사람을 바로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자격증 위조하거나 사무소 막 거짓으로 받거나 하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람, 이 사람을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하다 요거 이제 금방 표가 나도. 왜냐면 사진은 이렇게 A, 근데 계약서 막 써대는 사람은 B, 이러니까 금방 알 거라는 겁니다. 요즘 여권용 사진으로 커졌으니까 잘도 보일 거예요. 인사 안 찍으려도 다 보일 겁니다. 달러 그러면 저거 신고해야 할 겁니다. 50만 원 나와. 자, 세 번째, 양도. 등록증 다 들어갑니다. 등록증이나 그리고 뭐 자격증 등록증이나 자격증에 뭐 양도 근데 양도 대여자 근데 양수 근데 양도한 사람 없어요. 가보면 양도한 사람 찾으세요. 그럼 서울에 가서 김서방을 불러봐야 됩니다. 양수 한 자 근데 양수 받은 사람은 여기 나올 거예요. 받은 자를 신고하세요. 그러면 돼요. 하다 무거움은 양도해라. 무거움은 양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거움을 놔줘. 그게 바로 신고 대상.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포상금의 금액. 금액은 얼마일까요? 금액은 50만 원 이하 그러면 안 됩니다.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오전에 한 건, 오후에 한 건 그러면 100만 원 나와요. 여기입니다. 그거 한 30을 해보면 짭짤합니다. 이 정도니까 이제 하여튼 시험 끝나고 나면 하를 거예요. 여기입니다. 금액. 그 다음에 보조. 보조는 이제 보조는 국고에서 여기다 시군구 그러면 안 됩니다. 국고에서 보조하는데 얼마 비율이라고요? 100분의 그렇죠? 100분의 얼마? 50. 그 다음에 이내. 그러니까 여기다 전부를 보조한다 이렇게도 내봤답니다. 100분의 50이 전분이 된다. 자, 금액은 안 나오지만 25만 원 안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10만 원도 20만 원도 되거든요. 맞아요. 나라도 더 높다 해갖고 국고에서 보조한다. 반 안에서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포상금 여기서 이제 지급 조건. 자, 지급 조건을 그저만 꼭 보셔야 됩니다. 언제 준대요? 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최소한 공소 제기. 자, 공소제기인데 여기서 잘 보셔야 할게요. 공소제기면 바로 무죄는 준대요 안 준대요. 자, 그죠? 준다. 그죠? 무죄. 공소제기 돼서 죄가 없다고. 그럼 이건 국가가 잘못한 거라고. 그리고 포상금 받아갖고 뱃속에서 다 소화돼갖고 끄집어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구토 못하잖아요. 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죄도 포상금 지급해줘요. 계속 무죄 안 나와 그러면 나 아주 틀리고요. 계산해 볼 때 무죄도 반드시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공소제기 됐던 거니까 받아. 두 번째 잠시만 기소유예입니다. 잠시만 소를 제기한다는 기소유예는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근데 조심할 게 불기소. 불기소는 이제 소제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무등록 아니래. 거짓 아니래. 이러면 정말 무고죄가 무죄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무혐의. 그러니까 무죄하고 다르다는 게 혐의가 아예 없대요. 이건 갔는데 근데 무혐의 혐의가 아예 없으면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혐의 없다. 그러니까 이 무죄도 혐의는 결국이 없지만 무혐의는 가지도 않아요. 양도도 아니래. 조사해보니까 아니래. 여기는 포상금 나왔나와 안 나와. 이것도 계산하고 계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하단에 가면 나온다. 유죄가 됐건 무죄가 됐건 공소제기만 되면 무조건 나와. 근데 안가 그러면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다 주는 거 아니요. 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언제 지급한대요. 뭐 신고일 신청일 그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공소제기는 됐나 조회. 그 다음에 기소유예도 여기도 조회 다 해보고 나서 결정일.
아직 심하게 안 내봤는데 결정일부터 그러니까 신고일 그러면 안 되고요. 신고일, 신청일 그런 거 말고 자 의심은 저렇게 많았고요. 공세의 제기는 됐나? 결정됐나?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네? 1월. 자 결정일부터 1월 2일 내에 그리고 누가 지급한대요? 수사기관은 지급한다 안 한다? 자 신고는 두 군데인데 등록관청만. 이쪽은 의외로 잘 안 내봤다는 겁니다. 빠르게 주겠다. 1개월 한 군데 등록관청.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 이렇게 지급하지. 이렇게 한 군데에서 지급을 하지. 자, 수사기관은 수사하는데 바빠 죽었다. 우린 돈 없다. 그럽니다. 걔는 또 경찰서 가고 던지세요. 옥상으로 바로 끌려갑니다. 한마디로 하면 저기 닭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 한다? 지급한다. 입니다. 거기 막, 거기 아예 그냥 또 해장국도 사줄 겁니다. 한번 5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포상금의 지급 뭐 방법. 이 방법이 우리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대요. 근데 뭐 많지도 않대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무등록을. 먼저 여기서 이제 공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등록이 바로 갑. 자, 등록 안 한 사람이 갑인데, 자 갑인데 A하고 B가 나란히 손잡고 가서 신고를 했대요. 갑니다. 50, 50인가? 아니요, 한 건당 얼마? 50. 자, 둘이 신고했으니까 얼마씩? 25, 25. 자,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는 최초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요? 균등하게 배분. 하자 균등하게 배분한다. 똑같이 쪼개준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균등 말고 25 말고 10만 원 주세요. 40 주세요. 내가 빚이다 갖고 끌려다녔어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합의된 방법 무르.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합의된 방법이 있어도 균등이다. 이게 무슨 강행 규정입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그냥 뭐라고요? 합의된 방법. 아주 마음은 태평양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등록관청은 달라는 대로 줄 거예요. 그럽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접수입니다. 접수. 좀 아주 우연하게 무등록 갑을입니다. 요 무등록 갑을. 요 갑을 이제 먼저 누가요? 같은 날개입니다. 그럼 이제 저기 이제 8월 한 14일 정도에 바로 똑같은 사람인데 먼저 9시에는 누가요? A가입니다. 문 열자마자 그냥 슬라이딩까지 해갖고 번호표 1번을 뽑았습니다. 근데 오후 6시 되니까 꼭 공무원들 문 닫는 게 6시인데 6시 되니까 눈곱도 안 떼고 머리는 귀신 머리 해갖고 누가요? B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등록을 요 두 사람이 신고했으니까 같이 손잡고는 안 왔는데 이렇죠 같이 공동 아닌데 이게 접수된 순번이 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여기 누구라고요? 공동이 아니라 자, 균등이 아니라 최초 그죠? 최초. 최초로 뭐한 사람? 신고한 사람. 이렇게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뭐예요? 몰아줘요. 그러면 비는 있다 없다? 없다. 계산하지 마죠. 아예 그냥 손바닥 뒤지거든 마죠. 눈곱도 떼어지도 않았고 이제 와갖고 머리는 귀신머리 같고 아주 머리는 냄새 나고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합의된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요게 내용이다. 꼭이나 시험이야. 그냥 요것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은 얼마 받니, 을은 얼마 받니, 요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고, 그입니다. 근데 이제 왜 안 나오나 했더니 한 세 번 정도 나오니까요. 아무리 굴려봐도 아예 그냥 금액 자체가 비슷해요. 아마 그래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낼 것 같냐 하면서 또 냅니다.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 이렇게 포상금 지급 대상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지급에서 이제 우리 수사기관하고 자 등록관청에 신고는 되고 포상금 지급은 등록관청 한 군데서 하고 금액 얼마고요? 자 50만 원. 그다음 보조 국고에서 시군구 그러면 안 됩니다. 저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시군구인데 여기는 국고에서 보조한다. 정말 전부는 보조하는 거 아니다. 100번에 100이니 그럴 겁니다. 그건 협회에서 한번 나와. 그리고 공소제기 그러니까 무죄 공소제기는 됐잖아요. 기소 후에 결정 났을 때 포상금 주는데 불기소 안 간다는 겁니다. 출발도 안 해. 공소제기도 안 해. 무혐의 혐의가 아예 없대. 양도 아니래. 그러면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무죄 지급한다 안 한다? 준다고 입니다. 제기 돼갖고 무죄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신고일 신청이 그러면 안 되고요. 결정일부터 얼마? 1월 또 2개월 3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다리다가 못 부르지거든 신고 안 해. 그런다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에서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갑 무등록 두 명 이상의 공동 A, B 신고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균등. 그리고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합의된 방법으로 주겠다. 하여튼 등록관청은 마음이 태평양 달라는 대로 다 줘. 그 다음에 두 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 갑을 그리고 A가 9시 B가 6시 그러니까 접수가 되면은 1번 타자 최초입니다.
가장 빨리 접수된 사람한테 포상금을 몰아줘. 그리고 뒤에 여기는 합의된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또 여기다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뭔 둘이 합의하니? 그입니다. A한테 몰아줬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자, 저 뒤에 갑은 얼마 받고 을 얼마 받고 그거 한번 잘 한번 괜히 또 뭐 안 풀린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